이 조연필 리그는 뭔가 단판이니까 좀 기운 빠진 대원은 같은 팀하고 한 번 더 하니까 어떻게 할까? 이런 이제 저는 어떻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근데 동점돼도 막 애매하고. 우리 그러면 다음 시즌에 똑같이 안 되죠 NLB는 사실. 왜? 그러니까 지금 좋은 팀들이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때는 이 방식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NLB에서 지금 처음부터 그걸 하면은 굉장히 재미없는 경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 가능성은 어떤 방식이든 우리는 그래서 NLB 그래서 골대. 저희는 처음은 최대한 빨리 예 빨리 끝내는. 근데 우리가 최대한 빨리 끝낼 수가 없는 게 온게임 내지 12강을 길게 하잖아. 네. 여기서 내 팀이 떨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야. NLB가 내 팀이 처음에 재밌게 갈 수 있는 방법. 처음에 재밌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학교에서 오프닝을 많이 해요. 챔스가 먼저 시작해. 그리고 NLB 맨 밑단 지금 단계로는 골드리그를 8강으로 거기도 쫓아가는 거지. 여기서 이제 12강 끝나고 8강을 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플래티넘 리그를 딱 갈 아예 나중에 그래야지. 결국은 뭐냐면 리그는 박빙의 승부들이 계속 나와줘야지 재밌지. 실력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경기들은 재미없단 말이야. 저는 3부 리그를 통해서 지금 밑바닥에 있는 팀들을 계속 수련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2부 리그로 그래서 계속 연습을 시켜서 아마추어 대회를 실력을 끌어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NLB로 오면은 평균적인 실력이 상승해서 올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은 NLB에 온 팀들도 사실은 연습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야. 스크림도 제대로 못 구하고. 근데 3부 리그를 한다고 해서 그 팀들이 연습을 하고 대회를 할까요? 그러니까 그거 기회를 많이 주는 거지. 최소한. 그러니까 3부 리그는 어차피 방송용으로 먹힐 컨텐츠는 아니고 꾸준한 어떤 아마추어 대회를 열어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은 NLB도 그렇고 챔스도 그렇고 거의 프로들 위주로 돌아가는 대회이기 때문에 아마들이 참가하기는 분명히 부담스러운 풀뿌리 리그에서 근데 이제 그런 요구들은 분명히 그러니까 아마추어 대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끼리 노는 프로들하고 좀 우리끼리 노는 대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이제 실력이 좋은 애들은 이제 뭐 위로 스카웃이 되거나 동수형 나가고 싶어서 3대 3부리그에서 왜냐면은 3부리그 개념 자체가 NLB랑 챔스랑 연계되진 않지만은 LOL은 그런 데가 진짜 많이 열리고 있잖아요. 이제 PC방 규모 꾸준히 열리고 있고 뭐 아프리카에서 개인 BJ단이라든지 특정 뭐 클랜 같은 집단에서 주최해서 만든다든지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라이엇도 뭐 그런 대회들에 대해서는 뭐든지 해라라고 뭐 인터뷰도 했었고. 이번에 챔스 중계진 얘기나 좀 해볼까요? 네, 무슨? 꺼낸 분이 하세요. 시작하세요. 네. 아 일단 바뀌었으니까 중계진이. 그럼 왜 로테이션을 하는 거야? 너무 일정이 빡빡해서 그런 것 같아. 일정이 주 4가 돼버렸죠. 그런데 동준이는 계속해요. 그러니까. 로비를 잘 알아? 동준이 형 그런 걸 진짜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렇지. 잘하잖아. 일단은 에퍼드가 우리의 통수를 친. 아. 야 낮게임 해설을 안 한다며. 야 온게임넷은 자기 연습해야 되면 팀 관리해야 된다며. 온게임넷에서 연습하고 나이스게임 TV를 데뷔하려고. 아. 야. 야. 경험을 쌓고. 야 똥 닦고 똥 닦은 다음에 똥 싸냐? 좀 발같이 난 소리 하고 있어. 연습했어. 다같이 롤드컵 연습했어 에퍼드 연습 때. 그럼 그때 방송 때문에? 잘하던데요 그때. 확실히 그러니까. 레포드 해설 잘해. 해설 잘해. 해설 잘해. 근데 그런 우리 하나만 좀 발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하다가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래요. 네, 우리 국민 때 우리한나라고 부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우리가 그때 이제 미국에 있을 때였으니까 보지는 못하고 커뮤니티 이렇게 봤는데 래퍼들 해서 진짜 잘하는데 너무 정확해서 재미가 없다. 다 예측한 대로 막 다 흘러가 버리니까 그냥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미리 마치 영화를 보기 전에 스포를 계속 해주는 것 같다. 그러니까 워낙 그때는 또 아는 팀이라서 프로듀서여서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처음에 약간 좀 어색해하고 막 이러더니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잘한다는 건 인정하겠는데 너무 스포일러를 듣는 듯한 느낌으로 계속 미리 알고 이래서 뭔가 느낌이 잘하는데 뭔가 이상한 노스, 듯한 노스라다 통수 통수를 꼭 붙여야 돼.
그런 얘기도 커뮤니티에서 본 게 있고 그리고 뭐 래퍼들도 했었지만 성쾌 아 용준 형님이 긴장 안 하셔도 되겠죠. 항상 말하지만 누가 누굴 걱정해요 우리가. 우리 웃기는 데 걱정이 되죠. 저 개인적으로 취향 어차피 취향이니까 노숙자가 이건희 걱정하는 거야. 아, 요새 텔레비 많이 나오던데 힘드시겠어요? 막 이러면서 노숙자는 아니지. 말이 그렇다고 임마. 좌판 정도? 길거리 좌판 정도로 와요. 아, 요새 삼성 주가 떨어졌는데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저는 성성 캐스터가 원래 뭐 뭐든지 잘 하잖아. 거기 그 두 어떻게 보면 온게임넷의 투탑. 네. 네, 정말 잘 하시더라고. 전 개인적으로 걔 취향은 성성 캐스터가 제 취향이에요. 드립이? 아니, 드립이 아니라 그냥 아니, 아, 그... 용준 형님 싫다는 거야 지금? 잘못했잖아. 왜? 한 김에 다 해. 전용준 캐스터가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 아,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제 취향이 잘하지 않는다는 건가? 그러면? 복분자도 아니고 말을 못해. 아, 얘기하면 그냥 시원하게 얘기해. 놀러왔는데 남자로서 좋아. 어. 그런 취향이 아니라 어. 누 뭐래? 채팅창에서 개인 막 이러니까 난 중계 그 캐스터 스타일이 그 무슨 스타일이요? 그러니까 어떤 면이 좋냐고. 성승원 캐스터가 뭐, 어떤 스타일인데? 코카콜라냐 펩시냐 뭐 이런가? 아니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이 마음에 드냐고. 발음이 좋아요. 오! 그러면 용준 형은 발음이 안 좋다. 아, 솔직히 말해도 돼요? 어. 솔직히 막 소리 지르고 이럴 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도 계실걸요? 오. 아, 솔직히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오바, 그러니까 분위기 띄우시려고 막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근데 약간 뭉개진 게 있잖아요. 성승원은 그런 때도 정확한 발음. 예. 톤이 올라갔을 때도 예. 항상 정확한. 솔직히 나만 나 내가 내 생각 틀릴 수도 있지. 오. 아니 말고. 나는 지금 조합에서 용준이 형이랑 래퍼들랑 붙였으면 좋겠어. 왜냐면 래퍼들가 맞아. 해설은 잘하는데 비방 용어들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그 용준이 형님의 중계를 보면은 비방 용어를 비방이 아니라 방송에서 쓸 수 있게 쓰는지에 엄청 그게 뭐라 그러지? 진짜 테스트 중인 것 같은데? 여기까지 되나? 빠이피 막 이러고 근데 그런 거를 빨고 뭐 이런 거 막 하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용준이 형님이 말하는 거면은 써도 된다. 거의 이 정도가 있으신 분이니까는 옆에 넣으면은 뭐 이렇게 말하자면은 성쾌 같은 경우에는 래퍼 성승원 캐스터. 아, 어, 그 성쾌. 어. 성쾌. 그, 아, 그래서 성쾌예요? 어. 그럼 왜 성쾌인 줄 알았어? 뭐 성스러워서? 아니. 다른 거 생각했어. 그러니까 래퍼들가 말 실수하면은 성쾌는 말하자면 옆에서 그걸 이렇게 막 재밌게 막 같이 놀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용준이 옆에서 한 손 더 뜨면서 이렇게 요새 그런 게 있어서 둘이 이렇게 있으면 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보는 재미까지 있으니까 이 중계진 맞다, 저 중계진 맞다. 그렇지. 중계 조합은 사실은 좀 여러 중계진. 그러니까 확실히 성성 캐스터의 좀 색깔 그리고 성성 캐스터가 LOL판에서는 이제 좀 새로운 느낌이다 보니까 신선한 그런 맛이 좀 있지. 네. 저는 캐스터 잘하시죠. 최고죠. 왜 갑자기 포장을 해? 아, 진짜로. 어? 뭐야? 아니, 분위기 뭐야? 네 스타일은 아니라며. 아, 내 스타일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굳이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나는 성승 캐스터 같은 스타일을 좋아한다고요. 그냥 굳이 둘 중에 한 명은 성승원 캐스터였으니까 나머지 한 명은 굳이 얘기하자면 싫다는 거 아니야? 싫다는 건 아니고 되게 좋아요. 좋거나 더 좋거나. 네. 아무튼 그럼 만약에 동준이 형이 그 조합에서는 빠진다면은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기존 중계진 말고 뭔가 뉴페이스로 들어갔을 때 어떤 중계가 진짜 재밌겠다. 누가 있어? 인물이 별로 오던겨? 누가 있어? 후보군이 너무 없잖아. 클템? 클템 말고 딱 떠오른 사람 없는. 그러니까 클템 래퍼드 누페? 정균아 미안해. 넌 그냥 아예 언급이 안 돼. 아 꼬마가 있어. 아, 꼬마 언급인데 힘들어. 누구도 꼬마는, 생각을 안 해. 꼬마는 너무 내가 인터넷 형이야. 아니 내가 한 명쯤은 꼬마 얘기 할 줄 알았더니 아무도 생각도 안 하고 아예. 네가 생각하고 있었네. 아까 나는 누군가 얘기하겠지. 네 명 중에 한 명이면 됐지 뭐. 정균아 형은 노력했다. 노페 선수 잘하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선수 출신. 현역 중에는 그 세 명. 래퍼드, 클템, 노페 이렇게 세 명이 이제 해설을 해도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경험도 있고. 난 모쿠자도 해설 괜찮을 것 같은데.
복구자 만나보니까 의외로 조곤조곤. 해설한 걸 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같이 나랑 걔가 내 생각에는 복구자 선수가 해설을 하면은 이 폭파형이 될 수도 있어. 흑화하는. 막 쳐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 에너지가 빵빵 나오는. 저 자식 이렇게 먹었다. 그럴 수 있지. 떼버. 찢. 진짜 야 그럼 나중에 나케리의 동정이랑 모코자 나란히 섭외돼서 둘이 흑화하면 아주 아 유상무랑도 시끄러워 죽는 줄 알았어. 어, 안 봤어 아직. 나 못 봤어. 아 첫 번째 경기는 진짜 재밌어. 두 번째 경기는 시끄러워가지고 둘이서 그냥 상무 형이 자꾸 루까 이러잖아. 상무가 형 맞아요? 상무 씨가? 한 살 형이더라고. 몇 살이야 그럼? 33? 아직 젊네. 이게 막 근데 받는 보니까 유성무 선수 되게 재미 없었다고 그러는데. 냉정하게 해서 재미가 없더라고. 개그맨인데. 그래도 그 저기 방송 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분위기 띄우고 막 분위기 띄우는 거. 그러니까 문제는 방송에서 잘 띄워야지. 아, 그거 되게 열심히 했어요. 재미가 없었어, 그때도. 아, 열심히 하니까. 그때도 재미가 없었어. 그때는 되게 능숙하게 하더라고, 진행을. 딱 이제 분위기를 띄우려고 막 하시더라고. 아니, 원래는 진짜 재밌는 분이시니까. 바람잡이 출신인가? 재밌는 거 보여주실 거면 한번 나오세요. 굳이. 아, 그래? 나 무슨 얘기를 해? PC방 잘 되세요? 이런 얘기 하냐? 재밌지 않을까? 뭐 재밌겠어. 나 그냥 만나면 흑화를 설명해줘야 돼서 귀찮아. 아니, 그 얘기 하더라고. 동수를 몰라. 그러고 자기 아, 자기 사실 안 돼 막 그러면서 자기 신주영 때부터 스타원 팬이었다고. 근데 동수를 몰라. 신주영부터 팬이었는데 동수를 모르면 중간에 미싱링크가 너무 큰데? 이거 중간에 드러냈나 기억을? 축구 좋아하는데 차범근 모르는 거야. 나 지금 차범근까지 간 거야? 너에게 그런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였어 마음속으로? 외모만. 외모만 기사시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뭐 스타원 어차피 그 뭐지 양민이 불렀다. 양민이 불렀다. 양민이 불렀다. 오랫동안 해서 그 당시 이제 스타크래프트 선수들은 스타원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있을지 알겠는데 신주영을 알고 이때라도 이상해를 통으로 김동수를 모르더라고. 누구시냐고. 차범근이 아니라 2002 월드컵을 안 본 거 같아. 축구 좋아하는데. 제일 중요한. 동수가 누군지를 모르더라고. 그래서 신주영도 알고 그 양뿔 할 때도 하는데 그 사이가 통으로 이렇게 기억이 없어. 형도 모른 척하지. 뭐 개그맨 누구시냐고. 어 개그맨이세요? 이런 말 얘기해보지. 어 장동민 옆에 있던 사람 말. 근데 실제로 봤을 때는 키도 되게 훤칠하고 멋있었어. 그러니까 얘기는 그건 거지. 차두리 가지고 한창 얘기했었잖아. 뭐 서양 애들한테 몸도 피지컬도 좋고 달리기 빠르고 뭐 체력도 좋고 다 좋은데 축구를 못 한다는 거. 축구만 잘하면 돼. 차두리의 문제점은 이제 축구만 잘하면 된다. 그런 거지. 유상무 씨는 그거에 한해서는 나는 캐리다 그 해에 한해서는 자 뭐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바람도 이런 것도 잘 자 열심히 다 했는데 그 프로그램 방송 딱 들어갔을 때는 웃기지 못했다. 개그맨인데 그런 거였지. 제가 생각하는 게 롤러가 되게 그 위안하는 방송인 것 같아. 우리의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남들의 걱정에 취해서 우리 걱정 뭐 해도 뭐가 재미가 없는데. 우리 걱정 한번 해볼까? 진짜 쓸쓸해진다. 쓸쓸해져. 아 괜찮아. 성장통이야. 우리 성장하고 있어. 아, 이거 안 보여 이거. 아 근데 뭐 성장했어. 나키리에서 그 작골 형제가 진짜 대박이었어. 와 나 진짜 슈퍼 캐리 배꼽 잡았거든. 관중석을 카메라 딱 잡았는데 둘이서 이렇게 졸고 있는 거야. 졸는 게 완전 자고 있어. 카메라 잡혔다고 옆에 있는 누군가 이렇게 탁 깨웠는데 앉아서 박수를 갑자기 치는데 카메라를 그대로 달아. 진짜 웃겼는데. 와 전국구 스타가 되셨죠. 작골 형제 검색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동영상 어딘가 막 잘라놔서 있을 거야. 올라왔을 거예요 아마. 나 그거 진짜 보면서 배꼽 잡았거든. 야 쟤네가 드디어 옆에서 리쉬해줘가지고 완전 빵 터져가지고 둘이서 그냥 이제 꼬박 좋은 게 아니라 이러고 완전히 꼬꾸라져 자고 있더라고. 그냥 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나 안 자고 있어요. 그럼 박수를? 나 안 자고 있어요. 박수를 쳤는데. 교장 선생님 훈화도 아니고 무슨? 아. 예능 방송 보면서. 그게 왜 자꾸 형제냐면 그 LOL, LOL에 그 골렘 두불 이렇게 안 건드리면 이렇게 자고 있잖아. 아. 그래서 그 골렘 두. 작은 골렘. 어. 작은 걸 링크만 올라오네. 둘. 그 MVP 시스템에 확실히 재미는 주고 있는데 그러자면 막 중계진도 그 얘기 하잖아요. 이러면은 또 작가형제. 작가형제 나온다. 그래 작가형제. 아, 나 정해. 불러를 드리겠습니다. 불러? 네. 너나 쳐먹어. 무슨 매니저. 안 먹어. 죽습니다. 잠깐만. 지금은 쉬워. 없다. 형들, 어. 롤러 할 때 존나 쓰다가 자진 않잖아. 아, 저 박수니까 진짜 웃기지. 나 안 잤어. 너무 근데 너무 웃겨. 이것도 아니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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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아니고. 와, 이거. 아. 똑같이 잡으면 돼. 오른쪽이 경험치 많이 줍니다. 아, 오른쪽이 그게 덩치도 컸잖아. MVP가 지금은 그 챔스 같은 경우에는 기자단 투표로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 그래? 네. 근데 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도 뭔가 MVP를 시청자들 의견이 반영될 우리 지금 하고 있잖아. 아니요, 근데 시청자 의견들이 뭔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 근데 그 어쨌든 투표 이런 거 하면 되는데 그게 되게 왜곡이 될 가능성이 또 굉장히 많아서 장단점이 다 있어. 옛날에 최고 언딜러 누구인가 뭐 카피도 뽑고 막 이러잖아. 그래서 사실은 나이스 게임 TV에서도 그 MVP를 뽑잖아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뭐요? MVP 우리가 어떻게 뽑는지? 얘기하지 마세요. 아, 이거 너무 판도라의 상자인가? 이것도 얘기해. 네, 판도라의 완전 그거 얘기가 안 되네요. 좀 정말로 엄청나게 그 이해로 시스템을 뽑은 거는 복잡한 결과를 토대로 롤러 특집 편성을 해야 돼요. 뽑아야 되니까 터켓에서 MVP를 뽑는 방식이 있거든요. 저희도 나름대로 과학적인 아니 어차피 우리가 해줘서 우리가 뽑는데 우리가 알아서 뽑는 거지 뭐. 그래서 뭐 아니 얘기해도 되냐고 물어본 거야. 아, 굳이 객관적이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이에요. 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객관적인 시스템이잖아 우리는. 챔스도 문자 투표를 하는 거예요. MVP를 60초 건나 200원 그리고 60초에 공개하겠습니다. 슈퍼 세이브하고 우리 하면 안 돼요? 우리 해볼까? 몇 표 나올까요? 몇 표 나올까요? 그거 시스템 구축하는 게 더 돈 많이 들겠다. 아니 그거 시스템 구축하는 게 있어. 그거 있는데 우리 동네는 모자라 어차피 쓰려면 그거 아마 수익 시험 모델일걸? 그래서 막 서로 갔는데 막 300원 나왔는데 대단하죠 막 이래 150원씩 나눠가지고 800원이라서 200원 모자란데 그냥 하나 쓰시죠? 아무튼 진수가 윈터 넘어오면서 이거저거 되게 신경을 많이 쓴 게 느껴져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 MVP 이번에, 시스템이라든지 이번에 진짜 온게임 내 신경 많이 쓴 게 느껴지지. 화면도 뭐 KDA나 이런 거 표시되고 심심하지 뭐, 않게 초반에 그리고 초반에 뭐 퍼스트 블러드 했을 때 승률 이런 것들도 데이터도 정리를 해서 제공을 해주고 우리 또 발빠르게 또 따라하잖아. 저 이미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빠르게 오? 빨리 준비해. 우리는 비밀 병기가 하나 있어요. 아, 두 개나 있다. 여러분들이 소름 돋을 만한 비밀 병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아직 공개되진 않았어요. 하나는 공개를 할 수가 없어서 못했고 하나는 조만간에 공개될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즐겁게 NLB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저희도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헛개수 그거 하면서 참 정말 오프닝서부터 좋잖아요. 정말 빵빵 터지고 있는 나는 소름 돋았던 게 저희가 이제 그 지스타 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NLB 이렇게 우리도 더 꾸미고 더 재밌겠다는 걸 100% 못한 상태에서
개막전을 치르고 그 뒤로 저희가 또 넣었던 게 이제 그 화면 트랜지션 될 때 리와인드 어깨스 딱 들어가는 거를 저희가 딱 작업을 해놓고 제가 그날 오후에 라스게임TV 홈페이지를 봤는데 시청자가 넘어갈 때도 리와인드 넘어갈 때도 헛개수라면 재밌겠다. 아 소름이. 그리고 그 스펠 가리는 것도 스펠 가리는 거 헛개수 그거, 그거 게시판 얘기 나와서 그거 보고 한 건가? 다 헛개수야. 네, 우리는 실시간으로 최선을 다해서 헛개수를 빨고 있어. 우리 빅뱅 할 때 안에도 헛개수 있고 다 헛개수. 우리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사용해서 헛개수를 빨고 있어. 저희는 그 MVP 포인트 헛개수 MVP잖아요. 그래서 100점 200점 이런 거 말고 헛개수 병으로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 병이 10개 모이면 한 박스로 바뀌고 그래서 이걸 이제 차후에 MVP를 선수들이 이렇게 중첩돼서 받게 되면은 헛개수 여러 병인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괜찮다. 헛개 역질 나온다 진짜. 이 이런 걸 통해서 중요한 건 광고주들이 만족을 하느냐야. 근데 이번에 헛개수가 만족을 한다면 반응이 있겠지.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 NLB가 나이스 게임 팀이 항상. 근데 헛개수 이 않으니까. 우리가 그거 하면서도 느낀 거지만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래요? 근데 더 이상 어떻게 헛개수를 우리가 덧발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좀 보고 계실까. 보고 계셔야 되는데 바쁘셔가지고 아, 보고 계실지 모르겠어. 그러다가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게임 보시는데 시청자분들이 보시는데 방해는 안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유쾌하다 재밌다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딨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감사한 거죠. 한 명씩 먹죠. 손 뻗으면은 닿는 곳에 우리 한번 오프닝 한번 패러디 해볼까? 그럴까 오프닝? 한번 보여줘. 한번 보여줘. 낙엽에다 한번 보여줘. 보여줘. 내가 도와줄게. 아무 때나 보여줘. 아니 한번 해봐. 고개는 90도 각도예요. 알았어, 알았어. 고개가 왜 해야 돼? 한번 해봐. 왜 하지 대신? 대신 하지. 뭔 소리야? 네가 해야지. 우린 해줄게. 아, 뭘 해줘? 아 빨리. 멘트를 해. 아, 이런 거 왜 여기서 갑자기 하래? 아니, 한번 보는 거지. 생각난 김에 보여주세요. 승리를 향한 갈치 예선. 카메라 보고 해야지. 헛개수. 카메라 보고 해야지, 당근. 아 진짜. 가지. 정면 보고 딱 정식 중계처럼. 승리를 향한 갈치 예선. 헛개수. 헛개수와 함께합니다. NLB 윈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이거 마시는 거 누가 생각한 거야 도대체. 다 같이 얘기했었어 그때. 그때 와 마시자고 했는데 근데 이런 오프닝이 어딨어. 아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나요? 웃을까봐 우리 그러니까 나도 나 처음에 리허설할 때 웃었어. 나는 리허설을 보면서 내가 야 이거 리허설하는데 이거 웃으면 진짜 큰난다. 우리는 웃으면 안 된다. 사람들은 웃어도. 근데 리허설을 보는 내가 리허설하는 거를 웃지 말라고 감시하려고 보는데 내가 안 웃을 수가 없는 거야. 나 그래서 오프닝 때 들어가서 보고 있으면 나가라 그랬잖아. 네 옆에 있으면 웃긴다고. 우리가 이거 최초로 오프닝 연습했어요 우리. 한 세 번인가 네 번 연습했습니다. 근데 뭐 웃으면 어때 마시다가. 아니 근데 아, 이상해. 광고 좀 돼 보시면은 그렇지. 안 본다니까 문제. 보시겠지. 아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마시다가 웃어서 물을 뿜고 그러면은 소식이 들어와서 보실 수도 있잖아요. 사실 광고주 입장에서 이 정도의 정성을 쏟아 붓는 건 처음 보셨을 처음일 거야. 얘는 보셨다면. 아니 그 어떤 스폰서도 이런 정도의 정성을 쏟아 붓는 그 어떤 프로그램은 처음 볼 거야. 보신다면 헛개수가 사실 뭐냐면요 그 옥수수 수염차 뭐 이런 그런 차 종류예요. 그래 그냥 헛개 열매. 네, 헛개 열매가 들어 있어서 술 마신 후에 뭐 갈증해소 뭐 이런 거에 조금 더 효과가 있다는데 그냥 보리차처럼 그냥 차처럼 그냥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거라서 보리차 물이에요 물. 네. CJ 헛개수 이거. 그러니까 근데 되게 감사한 거는 또 팬분들이 나이스 게임 TV NLB 헛개수 들어오고 나니까 나 그럼 헛개수 뭐 사 먹어야지 오늘 사 먹었어요 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딱 그때 뭐 생각났었냐면은 예전에 그 MBC 게임에서 W3 할 때 산소수였나요? 그거 할 때 팬들이 이거 우리가 많이 마시고 좋아해야 워3 리그가 또 유지된다 그래가지고 막 다 같이. 근데 우리가 그걸 해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라고. 그 산소수 사 먹는다고 그게 유지되거나 그러지 않아. 많았죠. 그러니까 산소수 우리 워3 종자들 많이 사 먹었는데 그걸로 결제해 주세요. 신에 않더라고. 그 생각이 나서. 진짜 그때 산소수를 사 먹었어. 그 진짜
순수한 열정. 잘 됐으면 하는. 우와, 편의점에서 10병 샀대요. 한 병당 2,000원짜리를. 2,000원? 저희가 좀 더 싸게. 어디서 샀는지 눈탱이 맞으셨는데. 이게 1,500원으로 알고 있거든. 오프닝 버전 다르게 준비하는 거 없어요? 없어. 없어요? 응. 버전? 뭐 좀 다르게. 아, 우리? 응. 없어 아직까지. 맞아. 막 그런 것도 있었잖아. 있어, 2 플러스 1. 그런 거 있었잖아. 뭐 블루버프보다는 헛개수 뭐 이런 것도 아이디어였잖아. 에? 뭐야? 블루버프보다 헛개수? 어. 처음 들어보는데. 어, 그래? 그럼 한 명만 이렇게 왼쪽으로 마시고. 그런 막 멘트를. 헛개수 이런 거 있었지. 승리를 향한. 승리를 향한. 에너지 업 파워. 헛개수. 진짜 안 하길 잘했다. 너 하자는 거야 나보고. 이놈아 하자 나보고. 승리를 향한 갈증에서요. 헛개수 이러면 시청자들이 다 따라하다니까. 채팅창에 히읗 케어 시옷. 저희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품격 LR 토크쇼 롤러와 함께 시청하고 계십니다.